물소리가 나네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는 산골 부부입니다. 아, 익었다 정말. 어디? 익었어요. 말랑인데? 그래서 엄청 달아요. 익었죠? 향이 너무 좋아. 어우, 맛있다. 기찻길 왜 어쩌고 뭐 했지? 삽살개. 그런데 삽살개도 사주고 그랬었잖아. 삽살개도 사주고. 그래요. 그 뭐, 그 동요 같은 거 뭐 있는데 한번 해봐.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그 시예요. 옛날에. 한번 해봐. 초가지붕에 박농 굴 올리고 산밭엔 오이랑 호박을 넣고 들장미로 울타리를 엮어 마당엔 하늘을 마음껏 들여놓고 기차가 지나가는 마을 논양푼의 수수엿을 녹여먹으며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여운하는 산골 이야기를 하면 삽살개는 달을 짓고 나는 왕녀보다 더 행복하겠어. 눈물 날라라네. 진짜 하루하루는 힘들었는데요. 세월이 참 빨리 갔어. 야, 이 소량기가 아주 좋아. 우리 집 마당에서 딴 솔잎이라. 귀산호입니다. 가을 아침의 호수는 고요하고 아득합니다. 귀산호 너머에 집을 짓고 이 물길을 오간 지 20년째입니다. 귀산호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겨울에는 눈이 하얗게 아름다운 설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봄에는 이제 벚꽃이 많이 핍니다. 늦가을이 되면은 10월 20일부터 한 11월 초가 되겠습니다. 절정기가. 그래서 호수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단풍으로 이렇게 물들여지겠습니다. 안개 속 신화 같은 풍광. 연하일곡 선유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시바위와 신랑바위요. 시집 갈 때 머리에 쓰는 그 족도리가 올려져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큰 바위가 앞으로 모아져 있는데 홀레복의 옷소매입니다. 신랑을 향하여 고개 숙이고 양손을 이마에 이렇게 댄 겁니다. 손을 옷소매 속에 놓고 그래서 얼굴과 손이 저 옷소매 속에 가려진 형상입니다. 조금 전에 저 밑에서 본 건 각시바위고요. 여기는 신랑바위예요. 그래서 각시바위와 신랑바위요. 각시와 신랑이 이렇게 첫날 밤을 잘 지낸 동네가 바로 요 세뱅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명은 신방차리다 세방차리다 신방리 세방리입니다. 연화동 안에는 설령이 있어 숲 아래에 흐르는 시내 구비구비 맑아라 고요하고 한적한 절경을 찾아가고자 하니 노젓는 청아한 노래와 깨꼬리 소리 들려라. 종이 위 글자가 아니라 호수의 시간으로 새긴 시입니다. 매일 풀값 끌어다니느라고. 아침 일찍 나루터 주변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숲 무성한 계절이라 살펴야 할 게 많지요. 마루니에인데 호두인 줄 알고 관광객분들이 이거를 따갖고 보니까 밤이 나오거든요. 싸갖고 가다가 이거 먹으면은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따서 오래되면 싹이 안 나고 바로 이렇게 겨울 나게끔 양파주머니 담아서 묻어놨다 심으면 그 이듬해 바로 싹이 잘 터요. 산속 윗단집. 얼른 나와봐. 여기 저기 촬영 준비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제 아내 저 몽실입니다. 별명이. 아, 네. 산 넘고 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두메골입니다. 이곳에서 20번째 맞이하는 가을이지요. 저
저희는 이렇게 전기 전화 없는 산골을 세 번째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모든 자재는 다 배로 왔어요. 그 앞에 호수를 건너. 손수 집 한 채 짓고 세 딸을 키웠습니다. 눈, 비, 바람에도 아침, 저녁 배에 태워 학교에 보냈지요. 그 딸들이 커서 유학도 가고 결혼도 했습니다. 안녕. 안녕. 선장하고 기관장의 딸하고 사이예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옵니다. 기분이 많네요. 네, 입장한 거예요 오늘. 기름을 싣고 오지요. 내복 입고 옮기세요? 네. 이제 일상이 됐어요. 아,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냥 그 길이 이제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진짜 산길인데 구불구불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면 똑같은 길을 계속 가는 느낌이에요.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우리나라에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엔진. 이젠 그곳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내가 거기 어제 했는데 소형이라 디젤 엔진 한 친구는 전화를 못 받아요. 귀따고서. 그래서 그래도 세단배예요 저게. 예, 휘발유 많이 먹어요. 귀산호를 오가는 유람선을 몹니다. 처음엔 작은 철선에 몇몇 낚시꾼 태워준 게 전부였는데 숲둘레길이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 뱃일을 가족의 업으로 삼게 됐지요. 수수깡으로. 네, 강은김입니다. 꼬마 손님들 나눠줘요. 제가 어릴 때 만들어서 놀던 생각하고요. 지금 애기들이 이런 거 잘 모르죠. 이렇게 꽂혀. 수수깡을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하는 거. 앞에다 하면. 엄마가 어릴 때는 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못 해줘서 어린이들이 오면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매일 만들어서 주세요. 딸에게는 이제야 쥐어주는 엄마표 장난감입니다. 가을에 수수 농사를 마치면요, 이 수수단을 묶어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땔감으로도 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수수단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놀았죠. 옛날에는 예쁜 색지도 없었고, 풀도 없었어요. 그냥 밥풀로 이렇게 붙이고. 나누고 싶은 추억입니다. 바람 부는 언덕 위로 막 뛰어다녔어요. 어릴 때는 이걸 들고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녔어요. 아빠 배 타고 매일매일 다녔던 길입니다. 이젠 그 배보다 더 큰 유람선을 끌고 능숙하게 손님을 모셔가는 어엿한 기관장입니다. 배는 귀산호를 일주합니다. 가을이 오는 청명한 물길을 가르며 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잘 보인다. 정말 각시 어머니 찾으셨어요 혹시? 각시 네. 어머니 그 배 잘 폈어. 이 각시 바위 아래 수북을 좌측 전방에 보이는 저 기관. 그래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매일 달라요. 경치를 보면 계절마다 변해가는 그런 경치를 보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고 뭐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부모님이 그리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살다 보니까 저희가 외딴 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그런 정이 원래 좀 더 끈끈한 것 같아요. 떠나 있는 동안 안개와 바람, 하늘과 산이 몹시도 그리웠지요. 귀산 산중 호수. 마음도 물빛도 오늘 맑음입니다.